안녕하세요. 날씨가 봄날씨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화물차 도색 서재필입니다. 날씨가 많이 풀렸군요. 아, 이 차는 당진에서 온 차량인데, 예, 원래 흰색인데 흰색으로 그냥 칠한 거예요. 별거 없이요. 죄다 썩어갖고 말이요. 3일 작업을 3일. 아우. 뒤에 문도 문짝에 고질병.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. 네, 저까지 이렇게 해서 보강을 싹 했어요. 전부 다. 주말인데 차는 들어온다 그러고 또 기다려야 되네. 언제 들어올라나 모르겠고. 안에 다 닦았니? 네. 깨끗해? 네. 아주 깨끗하게 닦았어. 아주 깨끗하게 닦았어? 그래? 잘했어, 그럼. 저거 띄고, 이거 띄고, 저기 보면 차다리 놓고 뒤에 그 차 폭등 있잖아? 그것도 떼고 차 밑구냥 한번 싹 봐봐. 뗄 데 있나? 뭐가? 주말인데 일찍들 가라. 저쪽 편에도 있어. 저쪽 편에 뛸 거 또. 바람은 찹니다. 가만히 있으면은 춥기도 하고. 차량은 끝까지 변색이 안 돼요. 이제 투명을 싹 쳐놔서. 저 선바이저도 보이시나? 저 바래는데 저거를 투명을 싹 입혀놨어요. 떼갖고. 정리하고 가. 퇴근 드려. 야, 아침에 초코파이 누가 다 치웠냐? 저 치웠어요. 냉장고 안에 있어요. 거기 다 짱 박아놨어? 네. 어쩐지 하나 먹으려니까 없더라고. 저 썩을놈은 저 집사 저거. 양육시키 저거. 예? 저 밥 맞춰먹고 저거. 밥을 그냥 무슨 밥 주네. 고봉으로 아주 그냥. 아이고, 저 운동도 안 하고 저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저 새끼도 왔네. 에? 아이고, 아이고 저 새끼인데 엄청 컸네 저거. 원래 세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두 마리는 어디로 내뺐는지. 새끼 고양이가 살이 엄청 쪘어. 자, 오늘도 주말인데 또 늦게 퇴근하겠네. 다 꺾었지? 퇴근하자. 싹 다 퇴근들 해라. 뭐또 하나 개 끌려오도 끌려오네. 인선이 엔티. 아니, 추워?
앞으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, 이거.